쌀쌀해진 날씨에 슬슬 김장 준비하시려는 분들 계실 텐데요. 농산물 값이 폭등했던 지난 추석 때보다는 다소 상황이 낫지만 여전히 채소류와 양념류 가격은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광주 도매시장에서 판매된 배추 10kg의 평균 가격은 8,000원 선. 평년 가격인 5,567원과 비교하면 43.7%나 올랐습니다. 18kg 묶음에 15,000원인 무는 평년 가격 9,450원에 비해 6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폭염과 태풍의 집중호우까지 이어지면서 농산물 값이 폭등했던 추석 때보다는 다소 낮지만 김장철을 앞둔 주부들에겐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세는 내일도 모르는 게 시세니까요. 아직까지는 가격을 어쩌다 정하지는 못하지만은 추석까지는 굉장히 배춧값이 비쌌잖아요. 특히 올해는 젓갈과 건고추 등 김장 속재료 양념 가격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25,000원짜리가 올해는 3만 원, 아니고 또 하얀 그 백새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비싸요. 바다 흉년이 왔다고. 작년보다 좀 비싸요. 좀 올랐어요. 수입산이 풀리기 시작한 건고추의 경우 추석 때보다 가격이 다소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평년 가격에 비해 50%가량 뛰었습니다. 아니 지금 시가가 여기서 만 원인데 배를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부들은 안 그러잖아요. 돈 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김장철을 앞둔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